예,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명함의 주인공,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예, 박민철입니다. 예, 박민철 씨. 어떻게, 지금 이 명함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홍보 판촉물인데요. 예. 일단 명함도 있고, 예. 또 나이타, 그 다음에 식당 이런 데 냅킨,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퍼너 이런 것까지 모두 토탈 뭐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그럼 PR 제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PR 제품요. 그럼 어떤 가게에서 그 가게만의 고유한 로고나 뭐 상표나 이런 거 인쇄할 수 있나요? 아, 그거는 그 명함에 QR코드라고 나오는데, 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경우에 그 가게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다 나오는데, 간판이라든가 가게 위치라든가 손님들이 어느 정도 오시는지 그런 게다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PR 제품에다가 인쇄도 하시는군요. 네, 인쇄도 합니다. 예, 그러면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 어떻게 손님들을 모시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장하고 직접 연결을 하시는 거죠? 예, 직거래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간에 마진을 남기지 않고 공장하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예. 고객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프킨 3만 장이면 얼마 정도 하죠? 네프킨 3만 장이면 보통 15만 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예. 저희들이 좀 할인을 해 드려 갖고 예. 한 12만 원 정도에 받고 있습니다. 예. 12만 원이면 하나에 4원씩 하는 거네요. 네프킨 한 네, 장에. 그러니까 일반 화장지보다도 예.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청결하고 우선 예. 네프킨을 사용하면. 예. 또 뭐, 이 명함 보시는 분에게 하실 말씀 또 따로 없으십니까? 아, 명함을 보시는 분들이 예. 요즘은 QR 코드 시대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바코드라고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갖고 지금 QR 코드로 모두 다 일제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아주 편리하고 명함을 만드신 분들은 예. 예. 가게가 저절로 홍보가 되고, 또 고객 손님들도 그 QR 코드 다 스마트폰 있으면 그 찍을 줄을 다 압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영업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번 웃어주십시오. 아, 예.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